누가복음 말씀을 차례대로 우리가 또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여섯 번째 말씀, 이제 누가복음 1장이 끝나고 2장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또 저와 여러분에게 또 어떤 말씀을 또 해주실까요?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하나님의 역사. 한 번 더 해볼까요? 예수님의 탄생과 하나님의 역사. 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한 구원의 언약.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한 주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 우리가 가장 또 잘 아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역사하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심, 다스리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주위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지난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일해 오셨던 것을 믿으십니까? 앞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이 탄생, 이 기록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정말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참 기술들, 하이테크놀로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전화기 하나에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아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전화기를 누구보다도 제 연령대에 계시는 분들에 비하면은 제가 그래도 탁월하게 잘 이렇게 하이텍을 사용하는 편입니다. 예. 그래서 특별히 그런데도 지난 주간에 특별히 또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이렇게 접하고 사용하면서 깜짝 놀라면서 이야, 앞으로 이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변할까? 특별히 이 핸드폰에 들어오는 이 기술들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어느 영역까지 미칠 수 있을까를 정말 경이롭게 놀라면서 기쁘면서 즐겁게 한번 경험해 봤습니다. 최근에 저희 집에 매달 이렇게 돈을 내는 그 전기요금, 또 인터넷, 또 텔레비전, 다 유틸리티 이런 빌들 내지 않습니까? 예. 이러면서 조금 집을 새롭게 이사하고 또 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조금 다른 데 비해서 좀 비싸게 내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것들만 또 전문적으로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제 비를 다 드리고 한번 비교해보고 좋은 회사를 한번 찾아주세요. 우리 EM에 열심히 섬기고 계시는 그 에드워드 단 형제님이 또 그 일을 하고 계시지요. 예. 그러니까 또 단임 목사님이 또 부탁하니까 더 신경을 써서 잘 찾아 이렇게 주셨습니다. 예. 그러면서 현재 이 회사로 목사님 이렇게 스위치를 하시면은 지금보다도 더 이렇게 아마 비용이 매달 절감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또 이 회사로 또 하면은 또 보너스로, 예, 선물을 또 줍니다. 제가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한 달에 요금이 싸지고 거기에다가 선물까지 주는데 그 선물이 무엇이냐, 지난 주간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열어보니까 우리 그 형제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무엇이 왔느냐, 우리 집에 가면은 초인종 벨이 있죠. 누가 손님이 찾아오시면은 그 버튼에 카메라가 달린 것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스위치하고 간단한 걸 하나 이렇게 붙이고 연결해 놓고 그 다음에 우리 식구 모두 다가 전화기에 그 네스트라는 회사에서 나온 건데 그 애플리케이션 앱을 갖다가 다 다운로드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집에 이제 오시면은 카메라가 작동합니다. 저희 집에 오시면은 예.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저희 집에 이렇게 문 앞에 이렇게 들어오면은 들어오시면은 제 전화기에 이 노티스가 딱 뜹니다. 예, 이렇게 알려주는 뭔가 이렇게 음이 띵동 이렇게 울리면서 사인이 딱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빨리 그 앱을 열어보면은 버튼을 한 번만 딱 눌러보면은 그 앞에 지금 누가 와가 있는지 카메라로 다 이렇게 비추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식구들이 각각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다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재미있어 갖고 식구들이 다 지금 그걸 해보는 거예요. 해보면서 서로 카톡으로 얘기합니다. 아, 이 사람은 광고 선전 용지 붙이러 온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아마존에서 이 오더한 이 패키지가 딜리버리하고 거기에 두고 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가족들이 얘기하면 누가 집에 있는 사람 빨리 그 패키지 안으로 들려라. 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는 그 앞에 누가 사람이 오면은 이 그 스피커폰이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얘기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미 우리 또 쓰고 있지만 혹시나 아는 사람이 뭘 이렇게 물건을 가지러 이렇게 오면은 그라지에다가 물건을 두고 그러면 스피커폰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그라지 도어를 오픈해 줄 테니까 거기에 가서 그걸 갖고 가십시오. 그러면은 전화기로 그라지 도어를 딱 버튼 누르면은 쫙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갖고 가면은 이제 나오면은 그러면 내가 문을 닫겠다. 그리고 문을 닫고. 제가 이걸 보면서 얼마나 이게 참 재미도 있으면서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 집 앞에 누가 얼씬거리도 못해요. 오면은 모든 식구들에게 이게 딱 카메라에 다 잡히고 이게 딱 전화기로 이게 딱 뭐가 오니까 보면은 서로 누구다 막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보면서 참 즐겁고 또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기술이 발전될까 경이로우면서도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저는 한 주 동안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이 테크놀로지를 한번 쓰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신다라고 그렇게 세밀하게 우리를 돌보시고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우리 집 앞에 그 링벨 도어 그 버튼에 카메라가 설치되어서 거기 오는 사람이 누군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심지어는 와이파이가 되는 해외에 나가 있어도 바로 그 시간에 누가 오는지를 알 수 있고 얘기할 수 있고 말해줄 수 있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다 볼 수 있고 내가 이 집안 일들을 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그 이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 선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임하구나 하나의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세밀함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누가는 2장에 들어와서 이제 1장에서 메시아가 오시기 위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또 침례요한까지 또 메시아의 사역을 준비할 일꾼이 또 태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누가가 2장에 들어와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태어나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어떤 환경 속에 있었는지 배경을 또 설명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그때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심을 이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이 기쁜 소식을 또 알려주고 또 목자들이 실제로 그곳에 가서 구이에 놓으신 아기 예수를 보고 천사를 통해서 바로 메시지를 받은 이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심을 눈으로 확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록이 오늘 이 누가가 2장 오늘 1절부터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오신 이 사건 속에 보면은 분명히 저절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할 때에 바로 우리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그 언약하신 대로 그 계획들을 이루어 오시며 이제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취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얼마나 체험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에 대한 태도와 신앙과 믿음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일하고 계신 것을 느끼고 체험하며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도 어떻게 일하고 역사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고 일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1절에서 7절까지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 이 세상의 모든 일들, 역사의 흐름조차도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다스림 안에 두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조차도 내가 오늘 가서 예배 드려야 되지 라는 여러분의 의지로서만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여러분이 의지의 결단을 하는 그 뒤에는 하나님의 여전히 일하심, 통치, 다스림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이러면서 이제 누가는 2장 1절에 와서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 속에 그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 시대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바로 로마 제국이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아구스도라는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 황제가 로마 제국에 속한 모든 백성들이 호적을 하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로마에서는 14년마다 호적 인구 조사를 다시 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병력, 군사들을 얼마나 우리가 갖고 있는지 그것도 파악이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뭘까요? 인두세, 세금을 거두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4년마다 이런 호적을 다시 하는데 이 아구스도, 이 황제 때에 바로 모든 제국에 있는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명령해서 자기의 본적지, 글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하라라고 명했습니다. 그때에 팔레스타인을 다스리고 있는 수리아 총독, 그 사람이 구레논 사람이 총독이었다라고 자세하게 누가는 그 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로마 제국에 속한 모든 사람 이제 호적을 하기 위해서 각자의 고향으로 떠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붐볐을까요? 로마 시대의 길이 잘 정비되고 닦였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추석 때 한국에 예,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방문하기 위해서 가는 고속도로에 차가 정체되는 것 몇 시간들이 더 걸리고 기억나시지요? 아마 그 당시에도 그 이상으로 사람들이 길거리에 쏟아지면서 붐볐어
로마 제국에 속한 사람들이 많이 움직였었을 겁니다. 바로 그 명령에 따라 갈릴리 북쪽 갈릴리 호수 부근의 나세렛이라는 조그만 동네에 살고 있었던 요셉, 그리고 이제 약혼한 마리아, 이 두 사람도 왕이 명령했기에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고향으로 호적하고로 떠납니다. 요셉의 고향이 어딥니까? 그 조상이 다윗이지요. 그 고향이 남쪽에 있는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바로 그것에 호적하러 가는데 그 거리가 짧은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그 거리가 얼마 되냐면 약 120km, 마일로 따지면 약 75마일 정도. 우리가 차로 한 70마일로 가도 1시간 이상을 가야 할 거리, 그 당시에 걸어서 약 한 75마일을 걸어서 간다는 그 길은 참으로 먼 길이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유대를 향하여 바로 그들 조상의 고향인 본적지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5절부터 성경책을 여러분 같이 보실까요? 5절에 보니까 그때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만삭이었습니다. 만삭이었습니다. 6절과 7절 거기 있을 때에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여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에 찾아갔는데 머무를 곳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 고향을 가진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이미 자기가 쉴 수 있고 잠잘 수 있는 곳이 다 차서 할 수 없이 짐승들의 마구간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바로 그때 만삭인 마리아가 이제 아들을 놓는데 예수님이 이제 출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어린 아이를 강보에 사서 누울 데가 없어서 짐승이 먹는 먹이통, 그걸 구유라고 얘기하죠. 아마 그것을 깨끗하게 닦고는 강보에 사서 예수님을 그 말 구유 안에 거기에 예수님을 눕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설명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셔요. 정말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구세주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그것도 베들레헴에, 그것도 말 구유에 누이신 그 사건이 그냥 로마 황제가 호적하라라고 명령해서 사람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우연히 바로 예수님이 베들레헴 그 장소에서 태어났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 삶 속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진실이 아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역사의 흐름들,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사건 그 자체로 오늘 모든 현실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상황에 일어나는 그 상황을 보고 여러분의 상황을 함부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호적하러 그곳에 가셔서 태어나게 이 사실, 그 역사의 흐름 뒤에 또 다른 중요한 역사를 움직여가는 손길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가 태어나실 것을 이미 예언하셨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처녀의 몸으로,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미 예언하셨는데 이 예언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태어나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미가 5장 2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또 성경은 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시작. 베들레헴 에블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베들레헴, 너가 작은 고리고 말이라 할지라도
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누구를 얘기하지요?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이 메시아가 바로 이곳에서 태어날 것이다, 오실 것이다. 그가 누구냐?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라. 그분이 누구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난다고요? 베들레헴.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주실 때가 예수님이 이 베들레헴 구에서 태어나시기 전에 약 65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말씀이에요. 이것은 지금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로마 황제가 모든 제국에 속한 사람들에게 호적하러 가시오. 사람들은 왕의 명령에 따라서 다 움직여서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마리아와 요셉도 자기의 고향에 따라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바로 말 구이에서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지요. 이것은 하나의 역사에 그 속에서 호적하기 위해서 오는 그 과정 속에 태어난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그 이면에 그 역사를 움직여 나가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그 속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시는 이 예언을 성취해 가시기 위해서 로마 황제가 호적하기 위해서 명령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사용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아마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고 붐비고 하는 모든 일들이 그저 호적하는 일 그 자체에만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은 호적하는 것이지만 그 일들 속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섭리가 성취되어가는 하나님의 손길로 역사는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을 정말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해석하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를 위하여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영안이 열려서 그것을 바라보아야만이 우리는 그 상황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요. 요즘 북한 핵 문제 이걸로 인해서 남북 간의 관계가 정말 발전되어 가고 또 북한과 미국 간의 이 관계 우리 트럼프 대통령 참 이렇게 안정되지 못해서 또 어떻게 뭘 할까 싶어서 또 불안해하면서도 이 미국을 바라볼 때 특별히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긴장하고 우리가 바라보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남북의 국가 정상들이 정말 백두산에 올라가서 손을 맞잡고 정말 아리랑을 부르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 참 감격했습니다. 15만이 되는 평양의 군중들 앞에서 또 한국의 남한의 대통령이 연설할 수 있는 것 참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사건이고 쉽지 않은 일이지요. 정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남북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 또 북한과 또 미국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 잘 가다가도 잘못되면은 엄청난 비극이 올 수 있겠지요. 예, 여러분 11월 달이면 미국의 중간선거 있죠. 또 2년 후에면 또 대통령 또 재임을 위해서 또 대통령 선거가 또 앞두고 있지요. 그 미국의 정치적인 상황의 변동 속에서 적극적으로 뭔가 불안정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떤 결정을 또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또 어떤 방향으로 들어갈지 자칫 군사적인 어떤 공격이 일어나면은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지요. 그 군사적인 공격이 일어나면 적어도 남한의 서울에 100만은 죽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지요. 한순간에 한 사람이 결정할 때. 성도 여러분, 이 모든 눈에 보이는 이 사건 속에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뭘까요? 그 속에 여전히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에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실까?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되지요. 저는 저희 교회 새로 오신 이렇게 가정들 볼 때마다 정말 그냥 우연히 온 신분들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안식을 끝나고 8월 달에 이렇게 올 때 첫 주에부터 이 8월 달에 보니까 저희 교회에 세 가정이 3부 예배까지 해서 10가정 이상이 오셔서 지금 정착하셨습니다. 저는 새로운 분들이 우리 교회 지체에 더해질 때마다 저하고 클래스 속에서 또 개인적으로 교제하면서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그런 생각으로 그분들과 대화를 나눠봅니다.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에 지체를 더해 주실 때 그냥 우연히 누구의 전도로 인도로 그렇게 온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분명히 우리의 만남 속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분명히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합니다. 왜 우리 교회에 어떻게 오시게 되었습니까? 또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지난 교회에서 또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셨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형제님의 그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트, 그 패션과 열정이 하나님께서는 무엇에 열정을 주셨습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대화 나누면서 여쭤봅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로 되어질 때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얘기를 나눠 보면 아 하나님께서 이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내가 섬기라고 나에게 붙여주셨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 김영성 전도사님 계시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달라스에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곳에 와서 우연히 또한 또 만남 속에 저에게 연락 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사람의 어떤 만남이 아니라 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교회에 개척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 사람을 붙여주셨구나. 그러면 저희 교회에 오십시오.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제가 돕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속에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 오신 분들에게 어디에 열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건강한 교회를 잘 성장해가고 이렇게 하나님 교회가 세워져 가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부족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서 그 부족한 점을 메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우리 주위에 우리 교회보다 더 크고 더 좋은 교회 많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교회에 그 사람을 붙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아 하나님은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부족한 일을 하시려고 보내주셨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에 참 감사한 것은 새로운 분이 와서 주의 교회를 섬기고 할 때에 터세 안 부려서 참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 예, 다른 교회 가면은 터세가 심하지요. 우리 교회 온 지 뭐 얼마도 안 되는데 뭘 이렇게 나서면 뭐 이렇게 하고 못 나서게 귀를 죽이고. 여러분, 그건 세상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달 전에 오셨더라도 2주 전에 오셨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그 부분을 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 속에 우리에게 보내 주셨다면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하게 잘 격려하고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여러 가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저런 일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놓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일터 속에 생각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돕는 자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우연이라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류의 모든 역사들,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은 철저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일에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힘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힘든 일을 할지라도 우리는 그 믿음 속에서 굳건히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의 자리, 의로운 삶의 자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유익하게 선하게 이루어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유익한 길로 분명히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신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다스리신다는 그 섭리를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실까요? 그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8절과 20절의 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자를 사용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해 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 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제 마음속에 질문이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가장 먼저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먼저 전해주십니까?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는데 그때에 바로 10절에 어떻게 해요?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렀다. 내가 모든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데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태어나셨다고요? 구주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셨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마다 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목자들보다도 더 신앙이 깊은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많았을 것인데 왜 이렇게 하찮은 그 당시에 소외된 계층인 이 목자들에게 외롭게 들판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메시아가 오시는 이 큰 사건, 기쁜 소식을 왜 그들께 전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에 있는 동방박사, 바벨론 지역 지금 같으면 이라크에 있는 아주 멀리 떨어진 지역이지요. 그 별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인을 보고 오지요. 이방인들이에요. 왜 하나님은 유대인이 아니라 왜 이방인들에게 그들에게 먼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사인을 먼저 보여주셨을까? 오늘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고요. 벗어나지 않고 목자.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목자들은 참 천한 직업이고 소외된 사람. 밤에 이 짐승을 위해서 불침범 서지어 잠을 안 자고 그런데 목자들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여러 명이 많음이 말수 여러 명이 서잖아요. 그러면 다 깨어나서 불침범 서면 안 되잖아요. 돌아가면서 불침범 서는데 그 밤에 불침범 서는 사람은 누굴까요? 목자들 중에서도 제일 서열이 낮은 사람이죠. 그죠? 이 불침범을 서고 있는데 여기에 제일 낮은 사람 왜 목자를 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 사건 메시아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이 사건을 먼저 소식을 전할까? 저는 15절부터 19절까지 쭉 읽으면서 저는 그 해답을 찾습니다. 여러분 15절 한번 보셔요. 천사들이 메시지를 전하고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어떻게 하자고 그러죠? 한번 보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그 밤에 이 소식을 들었는데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구세주가 태어나셨다. 우리가 지금 빨리 가서 한번 보자. 그러면은 들판에 있는 그 가축은 왜 하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비즈니스 바쁘게 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다. 지금 당장 한번 가보자. 지금 그 비즈니스 어떻게 하시고요? 자녀들 어떻게 하시고요?
그런데 이 목자들이 16절에 보세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눈으로 목격한 거예요. 천사가 전해준 대로 베들레헴에 구유에 아기가 계신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눈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다고요?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해준 거예요. 18절 거기에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어떻게요? 여기되 그 전한 메시지가 전달이 된 거예요.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한 거라.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할 때 천사가 말해주셨던 것이 기억났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실제로 지금 태어났는데 이 목자들이 알지 못하는 목자들이 천사에게 메시지를 받고 와서 이분이 구세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나에게 성령으로 잉태할 때 이해되지 못할 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성취되었구나. 마음에 깊이 마리아가 새겼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갑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천하고 소외되고 낮은 이 목자들에게 메시아가 탄생한 이 위대한 가장 큰 사건의 소식을 왜 그들에게 전했을까요? 왜요? 하나님 말씀에 민감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태어나고 그 소식을 알려주고 확신시켜주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던데 그 사람의 직업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능력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신앙의 경력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봉사의 깊이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민감한 자들. 우리가 빨리 가서 보자. 양떼를 두고라도 말씀하셨으니까 가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목격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일들을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한 이 목자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말씀에 민감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자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함에 돌아가니라. 자기들에게 이른 바와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말씀에 민감하여 체험하고 나니까 그들의 삶의 변화가 무엇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자에게 일어나는 것이 뭐지요?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의 삶 속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삶의 변화, 찬송하지 않고는 베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내 삶 속에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감격이 없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고 계시는지, 내 가정 속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오늘 이 하루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내 삶 속에 무엇을 어떻게 어느 자리에서 나를 인도하시는지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늘 살아간다면 무엇이 문제인가요? 아직도 내 삶 속에 바로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오지 않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할지라도 그분이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삶 앞에 내 자신이 겸손하게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여전히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말씀에 민감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손에 다 들려줬습니다. 성령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수없이 매일같이, 제가 우리 집 앞에 사람이 올 때마다 노티스가 와서 누가 오는지 볼 수 있는 것처럼, 스피커폰을 통해서 말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전히 보고 계시고 경고음을 들려주시고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일하신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존 비비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책 속에서 자기의 이런 경험, 체험을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 목사님이 외출해 갔고요. 집에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는데 가족들이 다 영화를 보고 있는데 그 영화가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라는 영화예요. 혹시 오래전 영화인데 안 보셨으면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는데 주인공이 죽어가면서 막 대사를 읊는 거예요. 막 하여튼 삼각관계가 엮이고 오해해갖고 서로 죽이고 뭐 이런 이제 스토리예요. 그래서 이 죽어가면서 마지막 대사를 이 얼른데 그걸 보면서 이 목사님의 누이가 펑펑 우는 거예요. 엄마도 우시는 거예요. 평소에 굉장히 근엄하셨던 이 목사님의 아버지도 눈시울이 푹해지면서 이렇게 지금 막 눈물이 흘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은 자신은 그 장면을 보고 전혀 감동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똑같은 그 영화의 장면을 보면서 다른 가족들은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놈한 아버지조차도 눈치를 붉히는데 왜 이 목사님은 그것을 보면서 가슴이, 마음이 냉랭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처음부터 그 영화 속에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외출하고 돌아와서 그 마지막 장면만 보니까 감동이 없는 거예요. 자기하고 전혀 다른 사건이에요. 그런데 모든 가족들은 처음부터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스토리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이 자기의 사건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주인공이 죽어가면서 얼른 대사에 가슴이 막 터져오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 처럼 들려오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 책 속에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멀리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는 자들에게 주님의 행적이 별 감동이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탄생의 기록을 보면서 감동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뜨겁게 섬기는 사람들 보면은 오히려 이런 얘기예요. 왜 저 사람들 강적으로 예수 믿으려고 하지? 비판의 소리 나오죠. 왜 그 사람들에게 그런 무덤덕하고 강적인 것으로 보이는 왜 그런 일들이 그 삶 속에 일어날까요? 신앙의 세계로,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지 않아서 그래요. 믿음의 세계로 들어와 보셔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정말 구원받은 은혜 속에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한 신앙의 세계로 들어와 보세요. 주님이 태어나심이 이제는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감동이 오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의 십자가의 사건을 볼 때 그 못 박히신 피 흘리심을 볼 때 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구나. 내 마음이 무너지며 열리며 내 눈가에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로 들어오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의 세계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주인을 모셔야 돼요. 그분이 주인 되셔서 내 삶 속에 일하시고 다스리게끔 내 자신을 내어놓으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처럼 모든 일들 속에 환경과 눈에 보이는 대로 모든 것을 해석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는 선한 손길을 보여달라고 영안의 눈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셔야 돼요. 말씀을 사랑하셔야 돼요. 성도들이 모여서 토라 아카데미 시간에 들어가서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 들어가셔야 돼. 그 속에서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 말씀할 때 민감할 때 그 말씀에 따라 목자처럼 즉각 가보고 눈으로 목격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바로 뭘까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감격적인 삶이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남은 인생 속에 매일의 하루 소모에 그 하나님을 이렇게 감격적으로 경험하며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